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대입니다. 제번인 레인보우 6 시즈 TTS 서버에서 2.2 업데이트 한번 되었다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2.2 업데이트의 꽃은 바로 알파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현재 본 서버에는 제가 알기로는 2.1도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TTS 서버에서는 2.2 업데이트를 한 걸 보면 이게 참 하나를 날로 먹는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는 것 같긴 해요. 네. TTS 2.2에서 바뀐 걸로는 먼저 알파팩 그리고 무기 스킨 등급 이것 말고는 딱히 없죠. 먼저 무기 스킨이나 이런 거 등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 대원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대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랫지만 장비창에 보셔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누르게 되면은 무기 스킨 부적이 있죠. 누르시면은 이렇게 각 무기 스킨마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회색깔로만 있는 것도 있고 일반 그 다음으로 고급 노멀이 아니라 고급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파란색은 레어 보라색은 에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주황색 노란색 등급은 보이진 않고요. 특이한 게 예전에 팔던 것들을 그러니까 번들로 팔던 것들은 뭐 따로 등급이 매겨져 있진 않고 그냥 팔던 것들 상점에서 지금 뭐 따로 무기 스킨에서 파는 것들만 이렇게 따로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무기 스킨마다 제일 싼 게 675원 정도 하고요. 부적도 마찬가지로 675원 정도 하죠.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이런 것만 다른 프로 스킨 그것도 다 등급이 매겨져야 되는데 이건 일반으로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더 이상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일반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뭐 알파팩에서 등장한다던가 돈 주고 판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유일하게 이렇게 일반되어 있죠. 위에 맨 위에 거랑. 그리고 이것도 번들 제공으로 팔던 것들도 일반으로 되어 있고 밑에 뭐 파는 것들도 보시면 이렇게 레어, 노말, 일반, 에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도 마찬가지로 제일 싼 게 675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무기 스킨이랑 부적은 675원이 한 개인 거고 모리고그 같은 경우에는 2250원 정도가 제일 싼 편이죠. 뭐 에픽이라든지 노멀 뭐 물론 뭐 2250원보다 더 비싼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 고급 정도는 되어야지 그나마 알파팩이랑 비슷비슷한 정도. 무기 스킨이나 물론 뭐 지금 못 구하는 것들을 사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뭐 좋은 등급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제일 싼 거는 일단은 뭐 알파팩보다는 좀 더 낮으니까 예. 알파팩은 4,500원 정도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전투복은 거의 10,000원 이상 가까이 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팩의 가격은 4,500원 정도 하고요. 하나만 지금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뭐 옆에 빈칸 있으니까 뭐 3개 구매, 5개 구매, 10개 구매 따로 칸이 있겠죠. 알파팩은 저번에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은 뭐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은 매치를 이기거나 지던 상관없이 확률 수치를 누적이 됩니다. 이기거나 지건 그러니까 캐주얼의 탈주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리를 할 때마다 알파팩을 얻을 수 있긴 해요. 그니까 못 얻으면 확률이 증가한 거고 똑같이 이기면은 알파팩을 얻은 거고 확률을 다시 제로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확률 수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지던 이기던 계속해서 남아있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패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수를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일단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애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무튼 네 일단은 하나를 구매를 하고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숫자는 넘었는데 100개가 넘어가지고 숫자가 살짝 좀 깨져 보이죠. 아 그리고 추가로 시즌 패스는 0.3%의 확률을 더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을 때 예, 지금 현재의 확률은 50% 확률이고요. 근데 이 확률은 알파팩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확률이 아니라 알파팩을 얻기까지의 위한 확률입니다.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개니까요. 그냥 바로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걸리네요. 길게 누르고 보상을 확인. 아, 이렇게. 아, 노멀이죠. 일반, 스컬링, 돌아가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야지만, 에픽. 오, 에픽이다. 펄스. 나쁘지 않네요. 오, 투구.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포워너 느낌 나죠? 일반. 아, 노멀이라 해야 되는구나. 고급이라 해야 되나, 이걸? 그니까, 빛나는 게 고급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이고, 파란색이 레어고, 보라색이 에픽. 응용 부적. 지금 몇개 정도 깠는지도 안 보여주고 남은 개수도 안 보여주네요. 생각해보니까 점수 이렇게 둘러볼 수 있네요. 지금 제 옵션이 아마 매우 낮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깨져 보일 거예요. 네. 몇개 남았는지도 보여주진 않네요. 오, 뭐지? 알파팩에서 알파팩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설이 나왔으니까 일단 딴거 뜯진 않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오, 흑도구 완료. 중복 확인. 총 134개에서 27개. 아니, 몇개 뜯은 거지 그러면? 3, 거의 한 9개, 10개 정도 뜯었는데 전설이 하나 나왔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계속해서 열겠습니다. 9개, 10개 전설 하나. 일단 고급 벨벳셀. 일단 근데 뜯는 게좀 불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살짝. 호주스파이 나쁘진 않네요. 스킨 일반인데도. 오, 이거 싫어하냐? 도관. 오, 근데 약간 뭔가 전설 스킨 등급 매기기로는 약간 좀 그래도 좀 불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확대도 할수 있고요. 일반 그뭐 대원 목록에서 무기 스킨 보듯이. 예. 나쁘지 않네요. 인게임에서 한번 다 봐야죠. 오, 와, 미쳤. 이거 실화냐? 오, 폴아웃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전설 많이 뜬다 생각보다. 해잔데 거의. 일단은 일반 스칼린 복장 한번, 전설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일반.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것 팔았던 것 중에, 그러니까 못 파는 것들, 안 파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스킨 등급을 어떻게 매길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블랙 아이스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못 구하는 건데 되게, 그러니까 스킨 자체가 이뻐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지금 현재 10만 명성 있는데 본 그거에 본 계정에 한번 뜯어가지고 블랙 아이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버에서. 예. 찻잔. 일단 전설 두개 떴죠 지금. 전설 세 개인가? 아, 세개 떴구나. 블랙 아이스 많이 뜬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WASD로 뭐 이거 화면 조정 같은 건 못하네. 예, 따로. 하, 역시 블랙 아이스 멋져. 아, 내 스킨을 안 샀을까? 왜 블랙 아이스 때 진짜 후회되네. 고급 나쁘지는 않죠. 이것도 근데 확실히 알파팩은 그러니까 뭔가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확정적으로 뽑진 못하니까 이렇게 부적이나 아니면은 뭐 공용 스킨이나 이런 걸 뜨기를 원해 바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랄까. 검은색 이거는 그냥 어차피 공용 무기인데 아마 제가 이것도
본 서버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따로 TTS 서버에서는 그게 되진 않나 보네요. 예. 오 레이서 뭐 했다고 명성이 저 투과가 됐지? 아무튼 하동.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한 게, 그러니까 팩은 진짜 딱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뜯어서 나오는 건 카드키 카드예요. 근데 카드에서 또 나오는 게 또 무기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카드가 뭐 상자를 뭐 열는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니까 뭔가 약간 상자 뜯는 느낌보다는 그니까 뭐 페이데이 2에서 금고 뜯는 느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왠지. 그니까 뭐 기대감 이런 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일단 확확 넘기겠습니다. 중복이니까 900원 주네요 이거는 특이하게. 1번 확 뜯을 수 있네. 예. 이것도 뜬 거 아닌가? 에픽 중복이죠 이것도. 오 이거 다르네. 그러니까 중복 뜨는 것마다 다 다르네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을 그대로 주는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어 기어 저 스킨 처음 보는 것 같기도. 블랙 아이스 좋구요. 블랙아이스 생각보다 좀 많이 뜨네요. 룩은 진짜 많이 뜬다. 4050원 똑같이 주고. 오! 이거 뭐야? 아 레어구나. 파란색은 진짜 처음 뜬다. 에픽은 의외로 잘 뜨는 것 같은데 레어가 의외로 잘 안 뜨네요. 스테고사우루스 이거 본 서버에 있던 부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허허 에픽 하얀색 지는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공룡 스킨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쇽. 벨벳셀. 자 그래픽을 좀 더 그러니까 옵션을 좀 더 좋게 설정했다면은 이쁘게 나올 텐데. 몽 룩이랑 몽탄 진짜 많이 나오네. 지젠네 쪽은 부적 잘 많이 나오네요. 어 갑자기 뮤트 떴다. 나쁘지 않은 부분. 레어 두 번째로 뜨는 레어. 영광. 이거 본 서버는 있는데. 흐흠. 전설 좀 더 떴으면 좋겠는데. 전설 지금 한 3번 정도 떴나요? 3번? 4번? 이것도 확률이 운이 좋았나보다 그냥. 그때 뜯은 게. 알파팩 뜯을 때 몇 개 남았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몇 개 남았고 몇 개 뜯었는지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벨벳쉘 선체. 근데 선체 저것도 공룡 스킨의 느낌이 나는데 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점에서 파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울세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블랙아이스 좋구요. 오 레어 뭐지? 개봐 이거 식스 박혀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건가? 이거 옛날 프로리그 스킨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옛날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복도 나오고. 아 중복 저 가격 봤어야 되는데 빨리 넘겨가지고 못 받는. 검은색 중복 이건 4,350원. 알켤 수도 있네. 우와. 보이죠? 이건 이것도 처음 본다. 약간 프로리그 스킨인 느낌 나네요. 그니까 좀 금색 빌 나는 게. 이 정도만 까고
잠시만요. 이 정도만 까고 알파팩 좀 더 사겠습니다. 네. 돈 더 들어왔으니까. 아까 전에 바로바로 샀어야 됐나? 아직 전설 많이 못 뜬 거 보니까 전설 쪽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확률이 좀 있긴 한가 봐요. 네. 아유 아까워라. 3600원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6개 정도 남았는데 130개 언제 깠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네. 에픽 전설 좀 떴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하고 고급하고 헷갈려요. 색깔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벨벳셀은 진짜 많이 뜬다. 레어 감자칩. 오 처음 본다 이것도. 크로스 헬멧 레어. 이거는 이것도 처음 보네요. 브레이크 비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각 대원마다 색깔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팩에서만 등장하는 헤드기어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런 헤드기어인데 뭐랄까 그 뭐 시리즈가 있는 헤드기어 같은 공룡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공룡도 저것도 번들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뮤트 중복이죠. 제일 비쌌던 게 몽탄이었나? 아니면 아까 전에 스킨이었나? 4300원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벨벳의 중복 1000원 1000원 블랙 아이스 좋구요. 쫙 딱 새것도 중복이죠. 이거는 4500원 이게 제일 비싸네요. 그러니까 현재 중복에서 제일 비싼 무한.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제가 거의 뭐 스킨을 안 쓰다시피 하니까. 저는 거의 뭐 스킨 그 색깔 있는 것만 쓰지. 그러니까 단색 이렇게 화려한 건 잘 안 쓰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중복이죠. 900원 옛날에 알파팩 처음 등장했을 때, 그니까 되파는 거? 중복인 거, 그니까 다시 뭐 명성 돌려주는 거 그게 600원이었나? 800원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일종의 뭐랄까 등급마다? 그니까 그리고 각 부위마다 그니까 다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레어. 오 이거 처음 본다 이것도. 근데 밑에서 빛 나오는 느낌은 되게 좋네요. 근데 생각보다 왠지 배경화면 쓰고 싶다. 금별 나쁘지 않은 부분. 샥 갑자기 레어 많이 뜬다. 브라운? 브라운이 색깔도 공룡이었나? 아 생각해보니까 공룡 스킨 뜨는 것도 그니까 총기도 다르네요. 총기도 랜덤으로 뜨네. 생각해보니까 직점을. 그니까 공룡 스킨이라도 무기가 뜨는 게 랜덤으로 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니까 원래 이런 그니까 공룡 무기인데 그니까 어떤 무기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근데 스파스가 아니 스파스래 이게 아무튼 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알파팩 한번 실물로 가져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갑자기 레어 많이 뜬다. 영광 솔직히 생각해보면 영광 이런 것도 번들로 팔았는데 근데 무기 하나하나마다 지급해주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참 그냥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번들류들은 다른 번들 총기에도 쓸 수 있게 무튼. 그러면 너무 손해인가? 유비가?
유비가 손해는 뭐 상관없지 뭐. 우린 난 유저인데 뭐. 우리의 이익이, 유저의 이익이 필요한. 아무튼 중복 뜯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돈 꽤나, 그러니까 쏠쏠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돈 주긴 하네요. 나름 나쁘진 않게. 네요. 판단고 되게 특이하다. 몇 개 남았지? 전설 좀 떴으면 좋겠는데. 더 커피 조금 더 떴으면 좋겠는데. 아 참. 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살짝 뜯고 빼고. 아 뜯은 걸로 나오는구나. 뜯은 걸로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계속 삽시다. 중복된 걸, 그러니까 얻어가지고 명성으로 계속 주네요. 아, 살짝 좀 렉 걸리는 것 같아요. 프레임 드랍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TTS의 문제인가? 버섯 카메 무튼 레어 똑같은 거 중복이죠. 1350원 약간의 손해. 아 전설 좀 1000원. 전설 말고도 등급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뜰지 그것도. 네 은근히 이런 거 되게 많이 뜨네요. 스칼렌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뭐 뱀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스칼렌, 벨벳쉘, 블랙아이스. 근데 블랙아이스는 스킨만. 스칼렌이랑 벨벳쉘 쪽은 그니까 헤드기어나 복장만. 헤드기어만? 복장은 한 번도 안 뜬 것 같긴 한데 복장이 뜨긴 했나? 자꾸 이거 나오네. 중복 보소. 아, 한 번 더 뜯겠다. 또! 아, 나침반. 나쁘지 않네요, 스킨. 짝. 알파팩 저거 실물 한번 진짜 가져보고 싶다. 착. 안에 카드키도 실물로. 하나. 탄저균.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막 굿즈 같은 거, 부적 같은 거 실물로 팔아가지고 알파팩 안에 넣어서 파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럭키박스, 그러니까 알파팩을 실물로 팔아가지고 실물 안에 부적을 넣어주는 거지. 부적이랑 게임 코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얻은 부적을 실제 인 게임에서 쓰는 거지.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 벌써 거의 두 개 정도 뽑을 수 있죠, 알파팩. 직조물. 영광.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데, 상점에서 디지털 코드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넣어주고, 막, 나중에는 알파팩만 뜯으라고 하는 거, 진 않겠죠? 예.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모든 스킨들은 알파팩에다 다 세려봐가지고 스킨 얻으실 거면은 알파팩 뜯으세요 하면서 막 그러진 않겠죠? 그런 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아 이거 중복이네. 500원. 와 제일 쌌다. 500원? 와 너무 창렬스러운데. 스칼렌 이것도 중복 아닌가? 중복 아니네. 이러다 스칼레인에 다 모을 듯. 진짜 직정. 몇몇 스킨은 깨져 보이고 몇몇 스킨은 안 깨져 보이네요. 되게 특이하다. 아 이건 단색이라서 안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아니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안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전설 좀. 이건 좀 깨져 보이네요. 특이하다. 자, 로얄. 나침반. 나침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킨 전부다. 지금 디글이랑 불비 저거랑 같이 뜬 것 같은데 세트로. 근데 되게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번들로 팔 때 내가 이미 그 스킨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격을 뺀 가격을 번들로 팔까? 라는 거.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여긴 상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중복. 스칼레인 진짜 다, 스칼레인 다 뜨겠다 진짜 이러다가. 벌써 명성은 좀 더 쌓였고. 파동 중복. 아, 450. 이게 더 싸다. 아까 전에 500보다 스칼레인 그 캅칸 헤드기어보다 훨씬 더 쌌다. 나침반 비비셋 다 모았네요. 비비무기 비비무기 다 모았네. 아이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번들 알파팩으로 까는 거는 아... 좀 애매하긴 하네. 가격이 좀 가격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알파팩은 시즈에서 알파팩은 내가 막 노려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재미로 하나하나 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스킨 써보고 저거 스킨 써보고 하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노린다고 뜨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그러니까 뭐 그룹처럼 되게 뭐 비싸게 팔리는 뭐 칼? 그런 거 노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시즈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스킨이 뜰지, 그냥 어떤 무기에 어떤 스킨이 뜰지 뭐 대략적인 보상은 잘 안 느껴지니까 자기, 그니까 내가 느끼 체감상으로는 그니까 내가 쓰는 오퍼레이터의 무기만 나와주기를 빌어야 하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리브 이것도 처음 본다, 튜닝카. 처음 보던 게 튜닝카 공룡 나침반? 나침반도 있었었나 원래? 기억이 잘. 블랙아이스 번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한 번 더 팔았으면 좋겠다. 어, 이런 거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헤드기어에 색깔 있고 램, 그러니까 식스 로고 박혀져 있는 거.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밴딧이랑 블리츠랑 떴었는데, 그러니까 각각 뜨는 거 보니까 공룡은 아닌 것 같고. 공룡인가 저게? 뭔지. 네, 공룡은 아닌 것 같네요. 확실히 보니까 공룡은 아닌 것 같고 각 대원마다 색깔 따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따로. 아까 전에 밴딧은 EBM이었나? EBM이었는데 블리츠는 브레이크 비트인 거 보니까 영광. 저런 거 세트도 있는 것 같고. 중복 1500원. 확실히 이거는 그니까 돈 주고 살만한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재미로 그니까 한 5개, 3개 정도 사가지고 깔만은 한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손해가 심하다 랄까요. 그냥 상점에서 공룡 스킨 하나, 그니까 색깔 좀 잘 빠진 거 올리브,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샤프란이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하더라도 이것도 중복이죠. 살짝 좀 렉 걸리는 것 같아요. 좀 30프레임 되는 것 같은데 깔 때 왠지. 일단 확실한 건 60프레임은 안 되는. 이것도 번소바인 있는 건데. 일반 스킨인데도 되게 이쁘장한 게 나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달리아 저 스킨 괜찮네. 파란색. 단절.
몇 개 남았지 이제? 전설 진짜 안 뜬다 갑자기. 아, 다 떴네요. 다 했는데 전설이 4개 정도, 거의 한 134개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그 4개 또, 오 갑자기 에픽 떴다. 극지대 중복. 아니 손해네 이거는. 4,500원 주고 샀는데 150원 손해. 오졌고. 일단 이거 한 번에 다 사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복인 걸로 명성 얻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너무 극심한 손해인데. 그러니까 중복이 떠도 손해고, 그대로 온전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파팩에, 그러니까 크레딧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사는 것도 좀, 그러니까 뭔가. 오! 띠용! 띠용! 중복! 얼마지 이거? 우와! 이거 실화냐? 우와, 13,500원? 제일 비쌌다. 나쁘지 않았다. 와, 다시 또 이렇게 깔 기회를, 이렇게 또 알파팩을 깔 기회를. 이걸 이렇게? 이거 실화? 오. 어, 잠시만. 아까 전에 한번 스킵한 것 같지 않아요? 카나리아. 나쁘지 않네. 계속 깝시다. 근데 헤드기어가 일단 서마이트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서마이트 하나랑 무기 두 개랑 부적 하나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총 몇 개 깐 거야 그러면? 134개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거의 한 150개 정도 깐 것 같은데. 아, 봅시다. 레어 중복. 또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이번에 중복 뜨면은 알파팩 하나 더 뜨는 거고. 일단 레어. 과연? 아, 중복 아니네. 오, F1 나쁘지 않다. 300원이 모자라가지고, 250원이 모자라가지고 못 사는 부분. 대원 목록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마이트 전설 하나 떴었죠. 아까 전에 전투복에, 아 전투복이래, 머리보호구에 전설 하나, 방탄폭풍.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여기 있네. 궤도. 궤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보다. 궤도에 눈 살짝 붙인 정도 느낌이. 그리고 무기에, 부적에 알파팩 부적 하나 떴었는데. 아 부적 알파팩 부적 여기 있다. 캬, 이거를 또 알파팩에서 알파팩. 무기 스킨이 뜬 건 있네요. 예. 거의 다 떴네요. 예, 이렇게 스킨 등급도 나와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크림슨 뭐, 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뭐 떴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스모크 쪽이었나? 일단 MG SMG에다가 여기 전술 스킨 하나 떤 걸로 기억하고, 도관 하나. 뭐 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전체 화면 보기.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가서 여기도 알파팩 달아주고. 하필이면 부적 전설이야. 근데 특이하네. 여기에다가 전설 스킨 떴었었나? 기억이 잘. 전설 하나 떴던 걸로. 더 알파팩, SMG, 서마이트. 아, 세 개 왔나 그냥? 세 개 왔나 네 개 왔나? 캐스 쪽에 있었었나? 아니네.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거고. 세 개 떴나 보네요. 예.
3개인가 4개인가 아무튼 이렇게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150개 4개쯤 5개쯤 뜬 것 같은데 너무 창렬인 것 같고요. 그냥 가끔씩 그냥 심심하시면 하나 정도 까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전 개인적으로 오퍼레이터를 좀 더 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킨은 그냥 재미로, 알파팩도 그냥 캐주얼 많이 돌리시다가 얻은 걸로 그렇게 까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알파팩도 나중에 제가 제 느낌으로는 크레딧으로도 팔 것 같은데, 크레딧으로는 얼마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파팩 너무 창렬스럽고요. 그냥 재미로 까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오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대원도 더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한 밑에까지 더 한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아홉 명 정도 더 해가지고, 공격팀 아홉 명 방어팀 아홉 명 해가지고 총 18명 정도가 더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각 18명의 총기도 다 다르겠죠. 중복되는 거 하나 없이. 그럴 테니까 그냥 알파팩은 재미로 까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킨, 자기가 원하는 무기, 자기가 원하는 헤드기어, 부적 뭐 이런 건 잘 안 나올 테니까, 네, 그냥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애초에 뭐 그룹처럼 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막 비싼 스킨들을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중에 뭐 거래가 나온다면은 다르지긴 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 134를 샀는데 60만 명성을 썼고요. TTS에서 기본으로 지급해주는 명성으로 교환합니다. 네. 무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